교과서 속 핵심 문법,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스터디 포인트부터 보고 갈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목적격을 쓸 때, 목적격일 때. 두 번째는 주격이랑 비동사를 한 번에 동시에 생략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뒤에 뭐 이런 거 올 때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자, 그는 a basket of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어디 앞에서? In front of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people을 꾸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관계대명사 who 시제 과거니까 were 이게 생략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한 구조가 되겠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왔죠. 지켜보는 거니까 능동에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한 바구니를 먹었습니다.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anish to find bomb hidden in the ground. 자, 몇몇 과학자들은 이 특성, 즉 시금치의 특성을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투마비에서 목적, 폭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폭탄은 숨깁니까? 숨겨집니까? 숨겨진 거죠. 그래서 hiding이 아니라 뭐다? hidden, 숨겨진이라는 과거분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which are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man named Robert Johnson, 로버트 존슨이라는 이름의 자, 한 남자가 자, 이렇게 자, 로버트 존슨이라고 불려지는 자, 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주어 원했습니다. 뭐를?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want는 to. that은 that 이하를 증명하고 싶었다. 접속사의 that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named가 나왔죠? 그럼 얘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who의 과거니까 was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이렇게 되겠죠. 로버트 존슨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자,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분사 ing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능동의 의미, 또 진행의 의미, 또 감정을 유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과거 분사는 뭐뭐 ed의 형태죠. 우리 pp라고 하는데 수동의 의미, 이미 끝난 완료의 의미, 그리고 감정을 느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only in time.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udy more. 자, 분사의 종류는 우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위에서 했었습니다. 능동의 의미, 뭐뭐 하는, 진행의 의미, 뭐뭐 하고 있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고 뭐뭐 되는 수동의 의미, 뭐뭐 된 완료의 의미. 우리 한 개 더 추가시켜주면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감정 유발, 그리고 얘는 감정 느낌,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자,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앞에 오고, 자, 같이 수식하면 뒤에 옵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오고, 명사 앞에 오고, 수식어구와 함께 오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문 볼게요. 나는 삶은 계란을 먹었습니다. 어떤 계란인데요? 삶은 계란. 계란은 삶습니까? 삶겨집니까? 그래서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boiled, 과거 분사가 왔고, 요거 혼자서 꾸며주니까 계란을. 뒤, 앞에서 꾸며주면 되죠. 그리고, the bread sold at the bakery. 그 빵집에서 판매되는 빵은 신선하다.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가 하나의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때 왔다? 뒤에 이렇게 꾸며줍니다. 하나로 직접 꾸밀 때는, 단독으로 꾸밀 때는 앞에, 여러 개가 함께 모여서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사가 이 명사 뒤에서 꾸밀 때,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때, 뭐,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girl who is singing on the stage. 자, 뭐죠? 소년대 어떤 소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는 우리 사촌이다. 내 사촌이다. 되겠죠. 그런데 주격관계 대명사랑 주격이랑 비동사는 어떻게? 동시에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the girl sing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The girl who is singing도 되고, the girl that is singing도 되고, the girl sing도 되고, 세 가지 경우를 다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gloves, 장갑을 좋아합니다. 어떤 장갑인데요? 엄마에 의해서 knitted, 짜여진, 엄마가 짜는 거고, 장갑은 엄마에 의해서 짜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딱 과거 분사. 그래서 얘는 노래 부르는 거는 능동이니까 singing, 짜여지는 거니까 knitted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또 어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관련 묶어주고요.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자, who is, that is는 생략이 가능하고 밑에도 which is, that was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도 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자, 전치사구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도 뭐 그대로 받을게요. 램프인데 어떤 램프입니까? Which is on the wall. 벽에 있는 램프잖아. 요거 어떻게 했어요? 또 동시에 생략 가능하죠. Which is, that is 생략 가능. 그 다음에 There is green tea. 녹차가 있습니다. 그 녹차는 be ready for.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자, 램프인데 어떤 램프? 벽에 있는 램프가 작동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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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왜냐? 오, 중요한 거네요. 요거 지울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발견해 주었네요. 글러브즈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된다? 당연히 월이 와야 되겠죠? 오, 좋은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was 대신 월 적어주세요.
자, 이것도 그러면은, 자, 주어 램프고 is not working. 작동하지 않는다. 녹차가 있는데 어떤 녹차? 당신을 위해 준비된 녹차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책 1번 해주세요. 첫 번째. Look at the student. 학생들을 봐라. 어떤 학생들인데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Who? 어떻게? Who? 공부하고 있는 이니까 뭡니까? Studying이죠. 근데 요 사이에 우리 뭐가 들어가 있다? Who are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버지는 자동차를 구입하셨습니다. 만들어진 거니까 어딥니까? Made in Germany. 독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구입하셨어요. 이것도 뭐다?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뭐? There's a man who is. 생략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테이블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해 두다. 강조해 두. 그래서 우리 강조해 주는 거, 동사를 강조해 줄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조동사 do를 넣어서 정말로라는 동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d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자, 이걸 우리 공식화해 볼게요. 자, do Does, did, 골라주고,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동사의 강조입니다. 이게 바로 동사의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냥, 시금치는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 하면 해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does 해보고 왔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아, 정말로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원래 문장은 spinach has a lot of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오면 되죠. 근데 이 has를 어떻게 바꿨다? has를 어떻게 바꿨다? does 동사 원형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왔다? does have가 된 거죠. 이거 주의하자. does 왔는데 has 하면 돼요. do has 됩니까? 안 됩니다. carrots do contain. 자, 당근은 많은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I did call you yesterday. 내가 어제 진짜 너한테 전화했어. 어제니까 시제 뭐다? 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더즈 디드 중에 뭘 썼다? 우리 디드를 썼다. 두 더즈 중에서 디드를 썼습니다.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자, 동사를 강조할 때, 자, 두 더즈 디드를 쓴다. 동사를 강조할 때, 두 더즈 디드 동사 원형을 쓴다.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믿으십니다. Do believe. 앨리스는 does hate snake. 뱀을 정말로 싫어해요. does. 레이나는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 또, 명령문 앞에 do를 써가지고 꼭 제발, 명령문 앞에 do를 써서 꼭 제발, 이런 의미를 명령문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Do keep your promise this time. 이번에는 약속 꼭 지켜라 하면 그냥 keep your promise 해도 되죠. 근데 do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번에는 약속 좀 제발 좀꼭좀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명령문 앞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do의 다른 쓰임들 보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 당연하죠.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로 씁니다. I do not know, I don't know how to ski. 스키 타는 법을 모른다. 그 다음에 Do you drink coffee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십니까?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 너는 영국인 친구가 있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don't you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부가의 문 만들 때 일반 동사를 do, does, did 쓰는데 you니까 do를 썼고요. 앞에 긍정문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문 썼고 주어는 대명사로 그대로 you는 you로 바꿨습니다. 부가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일반적인 동사도 쓰죠. Do your homework, 숙제하다. I do yoga twi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요가를 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강조는 do, does, did 쓰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책책 2번 가죠. 자, 책책. 나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가 정말로 되고 싶어. 뭐가 뭡니까? I do want to be an astronaut in the future. 엠마는 정말로 즐긴다. 엠마 does 이제 왜? 엠마는 3인칭 단수의 현재니까 does가 왔습니다. I did 정말로 잊었다. I did forget. 나 정말로 잊어버렸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 오늘 멋지게 보인다. You do look nice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